자, 22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선사시대 유물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이게 뭐겠어요? 주먹도끼예요. 주먹도끼니까 구석기고요. 사냥 채집. 줄을 이루었다. 맞죠? 두 번째가 뭐야, 이게? 조그만 잔잔한 석기, 뭐? 잔석기, 뭐 이런 거야? 잔석기는 언제라고? 중석기. 구석기에서 흰석기 사이에 뭐? 중석기. 이때는 뭐가 끝나요? 빙하기가 끝나죠. 빙하기가 끝난 소리가 뭐라고 해요? 후빙기라고 해요. BC 만년 전부터 후빙기. 후빙기면 날씨가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겠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작고 빠른 짐승들이 나타난다. 그 전까지는 메머드 같이 덩치 큰 애들인데. 아이스 에이지 봤잖아. 메머드 뭐 이런 애들이고. 작고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도구. 잔잔한 새끼. 그래서 뭐가 틀렸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틀렸죠. 따뜻해지면서. 덩치가 큰거 아니고 뭐야? 작고 빠른 짐승.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은 빗살무늬 통이니까 강가나 바닷가고, 그렇죠. 고기잡이 비중이 높았다. 4번은 가락바퀴, 방추차잖아. 의복과 금을 만들었다. 원시수공. 당연히 맞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아, 1번에 정답 2번이고요. 냄새 취해서 헛소리를 하네요. 2번. 가왕이 제위하고 있을 당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가왕은 누구예요? 그렇죠. 누구야? 진흥왕이. 뭘 보고 알수 있어? 그렇지. 황룡사 중공이 제일 결정적 힌트고요. 조금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동륜을 왕태자로 삼았다. 동륜이, 사륜이. 이래서 수리바퀴지. 수리바퀴 륜자. 그래서 수리바퀴를 전후 좌우 어디로 굴려도 최고의 정복군주가 될수 있는 뭐? 전륜 성왕. 신라에서 전륜 성왕을 칭했던 사람 누구야? 진흥왕이다. 라는 거 아시면 더 좋아요. 백제 성왕도 뭐야? 백제 성왕도 뭐야? 전륜 성왕을 줄였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발해 문왕도 어때요? 스스로 불교적 성왕을 자처했다라고 할때 그게 바로 전륜 성왕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전륜 성왕이 오면 어때요? 전륜 성왕 최고의 정복군주고요. 세트로 누가 함께 오게 돼 있다 그랬어? 미륵이 함께 오게 돼 있다 그랬잖아. 미륵신앙. 그래서 화랑이 미륵 부처가 변해서 뭐가 됐다? 화랑이 됐다. 뭐야? 화랑도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것도 바로 진흥왕. 또 하나 눈에 띄는 거 우륵입니다. 우륵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대가야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 자, 백제에서 해동증자라고 불린 왕 누구야? 젊을 때 해동증자로 불렸던 누구야? 의자왕이잖아. 의자왕은 백제 마지막 임금이고 무왕 다음이니까 7세기 중엽이잖아. 신라에서 호우명 그릇이 많, 아, 진흥왕은 6세기 중엽이잖아. 540년부터 576년까지. 진흥왕 앞에가 누구야? 버풍왕이고, 진흥왕 다음은 진즉왕인데, 허베이케에서 쫓겨났고, 정치 음란하다고, 그 다음에 누구야? 진평왕. 그죠? 진평 다음에 선덕이, 진덕이. 요까지가 뭐? 중대 끝. 그러니까 중대 끝 무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지, 상대 끝 무렵이다. 상대 끝 무렵이고, 중고의 끝 무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라에서 호우명 그릇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5세기 초죠. 고구려가 부여를, 아니, 이건 누구야? 광개토왕이 죽은 다음에, 412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학계에서 추측하기를 3년상 치른 다음에, 그죠? 을묘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415년으로 우리가 추측한다라고 했잖아요. 고구려가 부여를 복속시켜 최대 영토, 이거 뭐야? 문자명왕, 494년이니까, 5세기 후반이죠. 신라가 원산만과 한강, 화류를 진출했다. 이게 누구 엽적이야? 진흥왕 엽적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가나와 관련된 설명 가장 타당한 것은 가는 뭐? 오경이고 나는 뭐? 오소경이에요. 가는 발해 오경이고 나는 통일신라 오소경입니다. 자, 가는 지방지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그럴듯하지만 틀렸어요. 발해는 오경은 뭐라고요? 전략적 요충지고요. 전략적 요충지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의 중심이 뭐라고요? 15부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나온 김에 해보죠. 이런 거 지도 나온 김에 뭐 해봐야 될것 같아서 수도 이동 해봐야지. 지도에 딱 나왔잖아. 제일 먼저 뭐 찾아야 돼? 동무산 찾아야 돼. 그죠? 그 동무산. 동모산에 가면 동모산성 또는 성산자 산성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여기가 뭐라고요? 발해 처음 나라 세운 곳이겠죠. 자, 익혀두세요. 거기 옆에다가 써도.
3번. 이게 이제 발에 지금 여기 남아있다고 초창기 도읍지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곳이. 여기서 이제 7km쯤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 육정산 고분군이 있어요. 아직 발굴 못한 것도 많아요. 육정산 고분군인데 여기 뭐가 있다고요? 여기 뭐? 정, 해, 공주, 무덤이 있다. 정의 공주와 정효 공주 기억나죠? 문왕의 둘째 딸과 넷째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혜 공주 무덤은 뭐라고? 정혜 공주 무덤은 양식이 뭐다? 굴식 돌방 무덤이고 천정이 어때요? 모 주림구죠. 어디 양식 계승한 거다? 고구려 양식 계승한 거다. 라고 했어요. 예. 정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혜. 자, 외우는 방법. 정혜 공주가 뭐라고요? 고구려. 그죠? 기억나죠? 제가 한번 했잖아. 수업 시간에. 고구려, 정혜. 자, 외우는 방법. 위치는 외우는 방법. 소희 혹시 육회 좋아해요? 네. 육회, 좋아하는 육회. 자, 뭐 이렇게 소희에게 맞춤형으로 육회. 육정산 고분군 정혜공주 육회. 그죠? 상상의 육회. 저도 치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렇게라도 외워두시는 게 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문서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깁니까? 중경으로 옮깁니다. 중경. 중경 찾았죠? 중경. 자, 그런데 중경으로 옮긴 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중경에서 어디로 다시 합니까? 상경 가죠. 상경 가는 게 언제야? 755년이야. 755년에 상경 가고요. 그 무렵 이제 당나라에서는 안사의 난이 일어났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780년대 후반에 어디로 간다고요? 동경으로 갔지. 자,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 전부 다 누구라고요? 문왕이잖아. 그랬다가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가죠. 그게 성왕 때라고 그랬어요. 성왕은 만 6개월 재위하기 때문에 업적이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793년부터 94년까지니까. 그거 하나만 외우시면 되고요. 또 하나, 처음에 나라 세워졌을 때는 713년에는 뭐야? 당나라가 어떻게 했어? 발에 군왕에 봉했죠. 하지만 762년 무렵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발에 국왕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발에 군왕의 칭호를 받은 건 언제야? 대조영 때, 고왕 때고. 발에 국왕으로 당나라가 인정해 주는 건 언제라고요? 문왕 때다. 이런 것도 함께 익혀두시면 더 좋아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게 기출문제 나왔던 선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또다시 얼마든지 변형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남경 보이세요? 남경 남해부 보이죠? 남경 남해부를 지나서 신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금성으로 오는 게. 그게 뭐야? 신라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도 한 다섯 개 있잖아요. 그렇지? 일본 가는 뭐가 있고 일본도가 있고 또 뭐야? 육지로 가는 당나라로 가는 영주도가 있고 배 타고 가는 조공도가 있고 그죠? 그리고 뭐야? 거란으로 가는 거란도까지 몇 개 있다? 다섯 개 있다. 이런 지도 나면 그런 것도 한번 표시해보고 아는 거 쭉 한번 해보는 거 이런 지도 만나기 이런 지도 보면서 쭉 한번 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대부로의 말가를 복속하고 요동으로 진출했다. 남쪽으로 국경을 신라와 접했다. 언제야? 선왕 때 업적이다. 그런 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딱 보면서 이런 것도 차차착 정리가 되면 좋지. 자, 15부는 뭐야? 도덕을 파견했고, 62조에는 뭐야? 자사 파견했다. 그지? 자, 2번. 나는 왕경을 모방한 지방의 특수행정구역으로 정치, 문화적 중심지의 성격이 강화했다.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유보하고 다 갑시다. 3번 갑시다. 가와나는 수도가 치우쳐있는 것을 보완했다. 수도가 치우쳐있는 것을 보완한 건 뭐야? 나지. 가는 아니죠. 가에는 62조에 자사가 아니죠. 가에 도덕 파견된 거 아니지. 오경은 뭐 파견된지 몰라요. 몰라요. 나에는 사신. 그러니까 도덕은 15부에 파견된 거라니까. 헷갈리지 말고. 나에는 사신이 파견됐다. 맞죠? 뭐가 아니고
군주 총관 도독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신이. 군주 총관 도독은 어디 파견되죠? 주. 주. 신라는 통일 전에는 뭐야? 오주지. 오부, 오방, 오주. 부, 방, 주잖아. 통일 후에 뭐야? 구주잖아. 신문왕이 구주, 오소경 완성하잖아. 기억나잖아. 그래서 뭐라고요? 지정왕 때 최초로 실직 줄을 설치하고 군주 이사부 파견했고, 661년 문무왕 때 총관이라고 명칭이 바뀌고, 785년 원성왕 때 뭐야? 도독이라고 명칭도 바뀐다라고 했던 기억나죠?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소경 중에서는 원주의 북원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는 중요해? 중원경과 서원경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중원경, 서원경. 중원경은 충주고 서원경은 청주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있었던 일 제가 문제로 자주 냈어요. 자, 이인자의 난에서 이인자가 점령한 곳은 어디야? 청주성. 기억나죠? 그죠? 직지심체요절 어디야? 청주. 민정문서, 무슨 경 부근? 서원경 부근의 네개 촌락. 청주. 외우셔야 됩니다. 예. 충주는 워낙 많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4번 갑니다. 가의 자는 총지이고 부치는 원효이다. 나면서부터 도리를 깨달아 알았으며 뻥치시네. 방언으로 구경을 풀어 읽게 하여 후생들을 훈도하였으므로 지금의 일까지 학자의 조종으로 삽니다. 다 필요 없어. 아빠가 원효다. 아들 누구야? 설충. 나의 자는 고운으로 신라 왕경 사량부 사람이다. 당으로부터 고구로 돌았을 때 난세가 되어 모든 일이 어려워 뜻대로 되지 않아 스스로 불안한 처지를 한탄하며 다시는 뱃두자 오직 살림이나 강변 해안을 걸며 시사와 역사를 공부해서 풍을 세월을 보냈다. 누구겠어? 최치원. 가는 설총 나는 최치원이야. 가는 왕에게 화왕계를 제받자. 자, 이 왕도 누구, 무슨 왕인지 알아야 돼. 신문왕. 나는 894년 누구야? 진성 여왕에게 시무 12여조 올려 개혁을 요구하고 아찬의 뱃을 올렸다. 맞아요. 나 난낭비 서문에서 삼교, 유교, 불교, 도교, 삼교 회통사상을 보여주었다. 그렇죠. 가와나는 육교품 출신으로 당나라에 실시한 빈곤과에 급제하는 건 가는 빈곤과 보지 않았어요. 누구야? 나죠. 최치원만 그래요. 정답은 4번. 5번 갑니다. 다음은 삼국시대 고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형식의 무덤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잘 보시면 굴이 있고 돌로 만든 방이 있고 벽화도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뭐야? 천정이 점점 어때요? 줄어들고 있는 뭐야? 모주림 구조. 여기 뭐야? 굴식 돌방 무덤의 모주림 구조. 대표적인 뭐야? 정해공주 무덤이 대표적이죠. 1. 돌로 한 개 이상의 방을 만들어 통로로 연결하였다. 그죠? 이런 고문의 고구려 벽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맞아요. 발해 초기 왕족 등 지배층의 무덤인 육정상 고분군의 무덤 양식이다. 발해 초기. 맞잖아. 육정산 고분군 가깝다고요. 동무산에서 불교가 전래된 이후 본격적으로 유행했다. 자, 불교가 전래면 무덤 양식은 뭐? 야, 불교 전래된 무덤 양식 불교에서는 뭐 하디? 화장하잖아.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다음 고려의 건국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내라는 것은 자, 궁예는 마진으로 국호를 바꾸고 연호를 무태, 국사를 총괄하는 최고 관청으로 광평성 설치했다. 자, 이거 따라야 돼. 광평성 익혀야 돼. 마진, 광평성. 무태까지 외우진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마진, 광평성을 외워야 돼. 904년입니다. 그랬다 905년에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죠. 이게 마철이야. 그 다음에 911년에 뭐야? 국호를 다시 태봉으로 바꾼다 그래서 마철봉이라고 외우라고 했어. 국호를 태봉으로 변경하고 연호를 수덕 만세로 고쳤으며 맞아요. 요건 911년이야. 연호를 다시 정계로 해야 돼. 이건 914년인데 이런 것까지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죠. 마철봉 정도는 꼭 외워두시고요. 발해가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한다. 언제 926년이야.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그래야 되고 요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그래야 되고 야율 아보기에 의해서 호란성이 포위당했다. 뭐 결국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죠. 고창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하여 후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건 이제 930년입니다. 그 전에 927년에 무슨 전투도 중요해요? 공산 전투. 이때 말하는 공산 전투는 팔공산이고 여기서는 왕건이 승리해요? 패배해요? 패배하죠. 그래서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 누가 대신 죽었어? 신순겸 씨가 대신 나와서 죽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고창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하여 후삼은 이거 고창은 뭐라고요? 니네 동네 전북 고창 복분작 아니야. 어디라고 이? 안동. 안동이야. 알아둬야 돼. 이때 말하는 고창 어디라고요? 안동입니다. 안동. 그래서 이때 생긴 민속놀이가 뭐라고요? 차전놀이. 그지? 정답은 그래서 기니 딜이 1번이. 소위가 맞았던 거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까 맞는 거 봤어요. 잘했어요. 7번. 다음 글을 읽고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왕 2년에 거란주가 군사 쳐들어왔다. 남행하여 난을 피했다. 송학성의 주둔을 물러. 송학성의 주둔하고 물러가졌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수도가 함락되었다. 거란이 세 번 쳐들어왔는데 수도가 함락된 건 몇 번째? 2차야. 1차는 누구야? 성종 때고 2차와 3차는 누구야? 다 현종이니까. 가왕 누구야? 현종이야. 그러면 가 현종 5도 양계 지방제도 5도 양계 4도호부 8목 그죠? 성종 때는 12목이었는데 10도제와 12목이었는데 현종 때는 5도 양계 4도호부 8목 외워야 됩니다. 나는 복주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나주죠. 복주로 피난 갔던 건 누구야? 복주는 어디라고요? 안동이고 복주로 피난 갔던 건 누구라고요? 공민왕 1361년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3번 다 초조대장경으로 몽골 침입 때 불탔다. 그렇죠.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간 건 대장경 때문은 아니지. 실제로는 2차 침입이니까 양규의 선전과 퇴로 차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죠. 자, 2차 때는 다 사람 이름이 두 글자로 되게 고맙잖아. 거란이 2차 침입 쳐들어오게 된 배경 뭐야? 이름 두 글자의 정변. 강조. 그렇지. 강조. 강조의 정변이고 열심히 싸운 오빠는 누구라고요? 양규, 강조, 양규. 이름 두 글자 오빠들은 전부 다 몇 차? 2차와 관련된다. 이렇게라도 외워두시면 꿀팁이다. 자, 소희는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웃음소리가 달라져서. 자,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갑니다. 이거 이제 비문학 독해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 국어 문제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아, 국어가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조왕건은 전쟁 노비를 대폭협박시로 했으나 본래 뜻을 버리고 노비 세전법. 노비의 신분이 뭐라고요? 세세손손 전해진다라는 거야. 자, 노비를 분석하면 노는 뭐야? 남자. 비는 뭐야? 여자. 성별을 말하는 거고요. 세세손손 뭐야? 전해진다. 그러니까 한번 노비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손이 계속 어떻게 한다? 노비가 된다. 이게 노비 세전법. 11세기 중엽 정종은 노비간의 소생은 어머니의 소유지에 기속기는 천자 수모법이야. 그러니까 노비끼리 애를 낳으면 주인이 같으면 소유권이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야, 박 대표 집에 남자 노 여자 비가 사랑해서 애를 낳았어. 그럼 그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께 되는 거야? 박 대표께 되는 거지. 문제가 안 되지. 문제는 뭐야? 박 대표 집에 노와 오 선생네 집에 오훈 선생네 집에 비가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았어. 그럼 그 누가 소유권을 누가 가진다고요? 천자 수 모법. 누가 가진다? 오훈 선생이 오은 선생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공민왕은 전민변종도감 블라블라블라. 충렬왕은 일천즉천입니다. 자, 그러면 1가 공신들의 반발을 염려한 조치다. 그렇죠. 공신 눈치 보는 사람은 태조 왕건은 호족들 공신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죠. 나 이 결과 양민과 천민 사이의 결혼은 법으로 금지되고. 맞아요. 양민과 천민이 결혼해 보면 되게 애매해지잖아. 소유권을 천자 수모법이니까. 맞아요. 노비가 이를 어기고 양녀와 결혼했을 경우는 처벌받는 거 맞아요. 다 권문세조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치다. 당연하죠. 공민왕은 뭐야? 전원 열공우. 이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충렬왕은 일천즉천인데 신분제 재확립을 위한 조치. 이건 맞지. 그런데 귀족들이 반발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귀족들 입장에서 일천즉천이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잖아. 노비 숫자가 많아질 건데.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 고려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첨과 역법을 맡은 관청으로 관상감. 자, 관상감 외워야 돼. 언제? 세조.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요. 천문관측이 고려 초야.
현종, 충렬왕, 조선세종. 근데 이걸 다 외우긴 힘드니까 요건 꼭 외우시고, 출제 빈도를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꼭 외우시고. 고려시대 사천대 외우기 좋잖아. 하늘 천자들 같잖아. 천문관측이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관상감은 조선 세조입니다. 2번 지광국사 현묘탑은 신라 양식과 달리 탑신의 평면이 사각사각이야. 그러니까 묘하잖아. 원래는 뭐야? 신라 양식은 뭐라고? 8개인데 각이 8개가 있는 원기둥 형태야. 대표적인 게 뭐 있지?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외우기 귀찮으면 그냥 철봉선사 이렇게 외우셔도 돼.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인데 우리한테 쓰라는 게 안 나오니까 그냥 철봉선사 이렇게 외우셔도 돼. 철봉. 둥그렇잖아 보통. 원기둥이야 원기둥. 근데 각이 8개가 있는 완벽한 동그란 게 아니고 각이 8개가 있는 원기둥. 팔각 원당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봉선사가 대표적이야.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철봉선사. 그런데 고려시대 가면 특이한 탑이 나타난다. 승탑이. 그게 뭐야? 지광국사 현묘탑. 말 그대로 뭐야? 묘하지 생긴 게. 묘하게 생겼어. 묘할 때 묘가 네모지. 그래서 뭐야? 묘할 때 묘가 네모라서 뭐라고? 요건 팔각 원당이 아니라 뭐야? 네모나. 숙종 때 서적부는 목판이었지만 공양왕 때 서적원은 금속활자로 인쇄됐다. 이것도 외워둬야 돼. 맞는 말이야.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 최고의 목조건축물로 주심포다. 그죠? 주심포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어? 안동 봉정사 극락전 말고. 수덕사 대웅전. 또 부석사 무량수전. 야, 서광사 응진전 이런 게 뭐라고요? 다 포양시이고. 다 뭐 주심포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다음과 같은 문화의식을 가진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우리 글은 송원의 글도 아니고 한 당의 글도 아니며 바로 우리의 글이다. 마땅히 중국 역대 의료관 나란히 천지사에 행하게 한다. 어떤 성격 딱 보여줘. 자주적이지. 이게 15세기 성종 때 서거정의 뭐 동문선이야. 서거정 하면 동문선 말고 또 말해야 돼. 동국통감. 그렇죠. 자, 15세기입니다. 참성단에서 1월 성신에 대한 제사가 거행됐다. 기억나요? 도교 관련 행사 맡아보던 거잖아. 도교, 참성단. 강원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1월 성신. 왜? 조선은 성리학 국가니까 유교적으로 하늘의 제사를 못 지낸다 그랬잖아. 하지만 또 도교적으로는 지낼 수 있잖아. 15세기는 자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거 했다니까. 하지만 누가 이제 권력 잡으면서 이런 것들 다 폐지한다? 살인이지.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 언어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엄문지, 엄문지는 순조 때입니다. 1824년이고 유희라는 사람이 쓴 것. 우리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화풍은 18세기 뭐야? 진경, 산수화, 누구야? 정선, 금강전도라든가 인왕, 제색도지. 백리청을 사용한 정밀하고 과학적 지도, 이게 뭐야? 18세기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 지도지. 18세기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다음은 사단 칠정에 대한 어느 유학자의 견해이다. 보기에서 유학자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사단의 발은 순리임으로 선하지 않음이었고 무조건 선하고 칠정의 발은 이 길을 겸했기 때문에 선하게 있다. 잘 모르겠죠? 사단은 이가 바람에 기가 따른 거고 칠정은 기가 바람에 이가 탄 것이다. 뭔 개소리야. 모르겠지. 중요한 건 뭐라고?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기호발이지. 이기호발이면 누구야? 이황이지. 이기이원론이잖아 지금. 발하는 것은 오직 기이며 이는 거기에 올라탈 뿐이다. 기발이승 일도설. 이게 누구야? 일곡 이고.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한대잖아. 국어가 안 되는 거라니까. 국어가 오은생한테 전화해야겠어. 아우, 지난주 금요일날
곱창 사줬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맛있더라고. 우리가 같은 동네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퇴근해서 이제 여기 수업 끝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냥 전화를 한번 해봤어. 뭐 하냐고. 곱창 먹고 있대 그 시간에. 그래서 곱창 먹으려고 한다고 곱창집으로 오라는 거야. 나는 이 시간에 안 먹는다 그래도 오래. 갔더니만 구워주시더라고. 그래서 한 서너 개 먹었어. 구워주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지가 다 먹을 거면서 어차피. 예? 아유 그럼요. 예. 너무 뭐. 너무 내가 보다 형님인데 당연히 내가 높여야지. 내가 싸가지 없이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본 선생님이 저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자. 본 선생님 제주도 지주잖아. 친하게 지내.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제주도 놀러 갈 거잖아. 본 선생님한테 친해야지. 혹시 제주도 막 비행기 결항되고 이러면 어떡할 거야.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러면 데리고 오겠지. 아닌가? 쌩일까? 차단해버리려나? 이황입니다. 이황. 만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강조하여 이에 해당하는 영원한 가치는 변할 수 없지만 이건 이는 두루 통한다. 이통이야. 그것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게 뭐야? 기국이야. 이 기역 선지를 다섯 글자로 한 뭐라고 이게? 이통기국론이야. 수도 없이 얘기하지. 필기노 때 열라 이통기국론 외워도 막상 문제로 이렇게 나오면 이통기국론은 알아.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이게 이통기국론인 줄은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화인지 인지 몰라. 이통기국론 하니까 이제 알겠지. 누구야? 이야. 나, 니은 간략한 해석을 곁들인 열 개의 도형으로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집성하여 왕에게 바쳤다. 뭐야? 성악 10도. 누구야? 이화. 형이 하의 현실 세계를 기어이 능동성으로 파악하여 경세적으로는 경장, 경자의 뭐야? 개혁이지. 현실 개혁적이다. 누구야? 율곡이. 고봉 기대승과 사단 칠정 논쟁에서 이익이 호발성. 누구야? 이환이지. 정답은 니은과 리얼 2번. 언니는 3번을 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지? 오빠도 3번 했어? 오, 오빠는 2번 했어. 아직 닭이 살아있는 건가? 오, 닭이 살아있대. 와우. 12번. 가나다와 관련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지기 전에 무슨 궁 안에 규장각 창덕궁이겠지. 여섯 명을 구성한 규장각 각시는 경연에 참가하는 등 홍문관을 대신하여 구간의 통치를 보좌했다. 지기 3년에 규장각에 각신을 보좌하는 검서관을 설치하고 주로 서얼 출신을 임명하였다. 가는 누구야? 정조. 나는 창덕궁. 다는 서얼이야. 가는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 자질 있는 문신을 의정부에서 초선하여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동그라미야. 6년 동안 규장가에서 공부하다는 초기 문신인데 뭐가 틀렸어? 6년 동안이 틀린 거야. 닭을 잘 지키라고 해놓고 했는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못 지켰어. 야, 6년이란 기한이 어딨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 아니라고. 이거 기출문제 선지야. 기한이 왜 없어? 40세 기한. 40세 기한이잖아. 37세 들어가면 3년 만에 나와야 돼. 30세 들어가면 10년 동안 공부할 수도 있어. 이게 기출문제 선지라고. 내가 만들었으면 날 욕해도 돼. 기출문제 선지라고. 숙종은 나의 명황제 사당인 대보단, 창덕궁 대보단입니다. 창덕궁 대보단. 이거 말고 뭐 있다고요? 만동묘가 먼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나의 갑신정변이, 나에서 갑신정변. 그래요. 창덕궁에서 갑신정변 발생한 거 맞아요. 다에 들어갈 말은 서울이다. 맞다고요. 갑신정변이 창덕궁이에요. 예. 명성황후가 죽은 건 어디야? 경복궁이야. 근데 갑신정변은 창덕궁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조승기 농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밭을 갈아서 일항을 만들고 그 위에 파종하는 방식이 확산되었다. 틀렸죠. 자, 이건 뭐야? 농종법이잖아. 13번. 또, 아우, 또. 아니, 시골 출신이 왜 이걸 몰라, 소희야. 움푹 들어간 데를 뭐라고 해? 골짜기. 여기를 뭐라고 해? 고랑.
고랑 파종법, 기역, 견, 종법. 여기 뭐야? 이랑이잖아. 여긴 이랑. 여기 뭐라고요? 농, 종법. 조선 후기는 뭐? 견종법. 논농사에서는 이양법. 밭농사에서는 뭐? 견종법. 이번 재원사, 재원 절목 반포된 거? 맞죠? 일부 자영농이 임노동자를 전락한 것도 당연하고, 재원, 재원 절목. 어느 뭐야? 댐이잖아. 댐, 댐, 댐. 수리시설 말하는 거야. 인삼 재배와 홍상 제조업도 성장한다. 너무 당연하지. 상품 작물 재배 활발해지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이거 지난번에 본 문제 같은데 답이 달라졌어. 이해했나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문제. 답만 외우면 1번이라고.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1번이 아니고 엄청 고민했는데. 뭘 고민을 해? 그때 한번 제대로 고민할 게 아니잖아. 이해를 했으면 되잖아. 결작은 1결당 몇 두라고? 2두라 그랬잖아. 1결당 2두니까 자기 땅은 2결밖에 없잖아. 그럼 몇 두야? 4두지. 구구단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진 게 2결이고 소작이 2두잖아. 2결이잖아. 그러니까 세금, 자기 땅을 가진 2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영종법이 김씨는 1년에 24두에, 그러니까 김씨는 1년에 8두에 결장 내는 게 아니라 4두를 내야 되고, 1년에 대동민은 24두를 내는 게 맞지. 정답은 2번이지. 김씨 집에서는 1년에 4필의 군포를 내야 된다. 4필 아니고 몇 필? 3필. 김씨가 내는 조세는 그의 소출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영종법이라 그랬잖아. 정조니까 영종법 시행한 이유잖아. 인조도 영종법 했으니까. 풍년 흉년에 상관없이 1결당 4두에서 6두를 내는 거잖아. 정답은 2번. 15번. 밑줄친 이곳 덕원 원산이야. 정현석이 장기를 올립니다. 이곳은 블라블라블라 개항지 빈틈없이. 자, 해보자. 학교를 만들자.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개항하였다. 맞아. 부산 원산 인천 순서. 자, 두 번째, 니은. 1883년 최초로 정부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근대교육을 하였다. 근대교육기관이 만들어진 건 맞아. 원산학사가 맞아. 하지만 뭐가 틀렸어? 정부가 아니지. 이건 사립학교가 만들어진 거야. 덕원 주민들이 돈을 낸 거야. 최초의 근대학교로서 국가가 만든 건 뭐야? 그래, 유경공원. 열라 외우면 뭐야? 유경공원 분명히 그렇게 외웠을걸? 최초의 근대학교는 뭐야? 공립학교. 외웠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걸 말을 풀었으면 또,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공부 열심히 하면 고득점 나올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문제를 안 풀면 고득점 안 나와요. 아무리 총명한 친구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걸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걸 문제를 안 풀어보면 못 느낀다니까. 그럼 막상 이거 시험장 가서 처음 딱 마주쳐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돼. 많이 풀어야 돼. 1904년 미국에서 경원선 보수. 아니지. 아니, 경원선 이런 건 전부 다 누구야? 그리고 철도 완선 전부 다 누구야? 볼컵이 다 뭐야? 일본이지. 무조건 틀린 거야. 철도 관련해서 미국과 관련된 건 딱 하나밖에 없지만 초기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이 인수했다는 거. 미국이 초기 경인철도 부설권을 가졌다는 거. 하지만 일본에 팔아먹잖아요. 1929년 전국의 사회단체와 해외 노동단체의 지지 속에서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 이게 뭐야? 원산 총파업. 정답은 기업과 리을 2번. 16번. 다음은 근대 개혁반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자, 기업. 내시부를 없애고. 가운데서 재능된 자가 있으면 뽑았습니다.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 중에서 네 번째.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서로 나누어 썩지 않는다. 홍범 14조. 대한국 대왕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 대한국 국제.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한다. 헌의 6조. 자, 소위 다 가르쳐줬어. 정답 몇 번이야? 1번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럼 이 문제 포인트는 뭐야? 갑신정부인 다음에 갑오기역이가 이거 10년 차니까 틀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문제는 뭐야? 헌의 6조가 먼저야? 대한국 국제가 먼저야? 이거 무지하게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헌의 6조는 언제야? 1898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의 뭐야? 관민 공동회에서 황제에게 어떤 의결을 갖다 바친 거 아니야? 헌상한 거 아니야? 이걸 해산시킨 다음에 독립협회를 이 나라는 내 것이야. 이게 뭐야? 1899년에 뭐라고요? 대한국 국제라고. 그래서 1899년에 대한국 국제 플러스 뭐 설치? 원수부 설치. 원수부는 황제가 뭐까지? 군사권까지 완벽히 장악하는 거. 요 두 가지는 대한제국의 성격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야. 무슨 건가? 황제 건가? 정답은 2번. 17번. 다음 선언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으로 오는 거여야 돼.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은 이제부터 다시 존재할 조건이 소멸됐을 뿐만 아니라 각기 해설된 것을 전제로 신당 창립에 착수했다. 그러므로 신당은 보다 큰 권위, 보다 많은 인원, 보다 광대한 성세, 보다 고급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 보다 유력하게 추진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며 3당 자신이 이에 해소됨을 선한다. 자,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한번 해볼까? 좀 더 어려운 거 물어볼까? 조선혁명당 두목이 누구였을 때? 지청천. 한국국민당은 김구. 한국독립당은 조수왕. 어떻게 했다? 다 해산하고 다시 통합하는 거지, 하나로. 뭐? 그게 뭐야? 통합한 한국독립당이지. 이게 몇 년 상황일까? 1940년. 그렇지! 와우! 잘했어! 1940년이라고 이게! 정확히 말하면 1940년 3월 달에 3당이 해산하고 5월 달에 통합한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고 그리고 10월 달에 4차 개헌에서 무슨 제? 주석제. 그래서 1940년에 3당 해산과 다시 3당 통합을 통해서 한국 독립당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한국 광복군 창설되는 거고 그리고 4차 개헌을 통해서 주석제가 마련되고 주석이 누가 된다고 했어? 김구 선생님이 된다고 했잖아. 올해는 임시정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삼부통합운동으로 국민부와 혁신이야. 야! 이거는 그지? 내가 왜 화냈냐면 얘가 읽으려고 아까 봤거든.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의 혁신이 왜?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의 혁신은 좀 전에 소위가 말했던 삼참정신, 삼부통합운동으로서 북만주의 혁신회가 1928년, 남만주의 국민부가 1929년. 그러니까 1928년과 29년에 만주 지방에서 삼부통합운동,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나온 거잖아. 기억나죠? 개인 단위로 하자는 촉성회와 단체 본위로 하자는 협의회. 그래서 촉성회와 협의회, 협의회 쪽이 남만주 쪽이 뭐야? 국민부가 된 거고 촉성회 쪽이 뭐야? 개인 단위로 하자라는 게 혁신회가 된 거라고. 더 중요한 건 자, 국민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당을 결성한 데 뭐야?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누구야? 양세봉.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의 의용군과 손잡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 승리했고 저 북만주 혁신회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누구야? 지청천. 중국의 호로군과 손잡고 쌍성보 사두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호. 나와야지. 그거 안 나오면 안 되지. 시험이 얼마 남았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강령 1941년 11월이지. 혹은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했다 그래도 맞아요.
41년 12월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하잖아. 선전포고하잖아. 혹은 추축국에 대한 선전포고했다. 그래도 같은 말이야. 2차 대전 일으킨 전범 국가들을 추축국이라고 하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근데 이탈리아는 쩔이니까. 일본과 독일이 핵심이죠. 정답은 2번이고 중국 관내에서 저합적으로 민족혁명당은 1935년에 5당 합당으로 김원봉의 의열단 중심으로 1935년 7월달에 만들어지는 거지. 중국 임시수도 항커우에서 조선의용대가 창립된 건 1938년이잖아. 아, 좋은 문제야. 내가 만들었지만 좋은 문제야. 정답은 2번. 18번. 다음 결정에 대한 정치세력의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도 만들고 최고 아무리 길어도 5년 이하의 신탁, 최고 5년, 그러니까 5년 넘어가지 않는 신탁통치. 자, 이게 그 유명한 뭐야?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문이지. 45년 12월이야. 요거에 대한 정치세력의 대응이야. 한민당은 한국민당 소련의 신탁통치안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반탁운동을 반소운동으로 몰았다. 얘기했잖아. 이때 말하는 한민당은 무슨 일보 중심이야? 동아일보지. 동아일보 김성수와 한민당 김성수는 같은 사람이고 거의 양쪽을 다 어때요? 거의 책임지고 있는 오너잖아. 김성수가 만든 게 동아일보였고 그것도 한민당의 핵심 멤버가 또 김성수였으니까.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일부러 오보 낸다 그랬잖아. 신탁통치 누가 주장했다고요? 소련이라고. 2번. 김군은 미소양군을 철수시키고 남북 지도자의 협상에 의한 총선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맞는 말인 것 같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시점이 틀렸어. 이건 언제야? 48년 이거 주장하지. 아니, 미소양군을 철수시키고 남북 지도자의 협상이야. 이게 남북 지도자의 협상을 네 글자로 고치면 뭘까? 남북 협상이야. 김구가 모삼결정 직후에 남북협상 주장했어? 아니지. 모삼결정 직후에 김구는 뭐야?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해서 강력한 무슨 운동? 반탁운동에 나섰지. 요건 48년에 김구가 한 거야. 그럼 모삼결정에 대한 반발이 아니잖아, 지금. 그럼 김구가 남북협상에 대한 총선거, 이거는 뭐에 대한 반발이야? 유엔 소총에서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 실시하자. 이런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인 거지. 그러니까 2번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고 김구가 했던 것도 맞아. 근데 뭐가 틀린가? 이 문제는 시기가 틀린 거야. 시기가. 이게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 그 평가원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지, 학생. 굉장히 많이 틀렸지. 왜? 우리는 항상 뭘 봐? 이게 김구냐 아니냐 이걸 보잖아. 근데 지금 뭐까지 묻는 거야? 시기를 묻는다고, 시기. 그래서 하나를 묻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묻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3번 조선공산당 이 결정의 본질 임시정부 수립이 있다고 보고 총체적인 지지운동 맞잖아. 좌익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처음에는 뭐야? 반탁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모삼결정을 총체적으로 만다? 지지한다.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정 같은 거 만든다 그랬잖아. 김규식과 여운형은 남북을 아우르는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한 뒤 신탁통치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중도파들 정답 2번. 2번이야. 19번 집권세력 입장이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계기가 된 사건. 가 이제 원인은 임기 중재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연해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전명하는 바입니다. 비슷했니? 이렇게 읽어버리면 음성지원이 되면 안 되잖아. 이게 이렇게 읽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근데 이렇게 들려야 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들려. 아, 진짜래.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이건 누구야? 노태우의 무슨 선언이야? 6.29 선언이야. 음성지원까지 들리면 진짜 좋은데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4.13 가가 4.13 호헌조치고 나아가 6.29 선언입니다. 1987이라는 영화에도 4.13 호헌조치가 나온다고요. 그걸 보고 그건 줄 알아야 되는데. 1번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배경이 됐다. 정답 1번입니다. 고문치사 은폐 누구야? 박종철 여진구 박종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서 비롯된 건 4.19 혁명이지 3.15 부정선거 긴급조치 철폐와 민주원정 회복을 이건 반유신투쟁이지. 긴급조치는 유신 때잖아.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시위 참여자 수가 늘어났다. 이거는 광주 5.18
이때는 계엄령 내려지지 않았어. 6월 항쟁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4.13 호언 조치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간선제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 친구 노태에게 그냥 물려줄 수도 있었잖아. 근데 왜 직선제를 받아들이게 됐어? 6.29선이 뭐야? 직선제를 받아들인 거잖아. 왜 그렇게 됐어?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이지. 무슨 항쟁을 전개했기 때문이야? 6월 항쟁 전개했기 때문이지. 호헌 철폐, 독재 타대, 직선제 증치. 그 사건이 6월 항쟁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 건 누구의 죽음이야? 박종철의 죽음이지. 그러니까 봐봐.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에다 국민의 분노가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 거잖아. 이 와중에 죽은 형이 누구야? 그게 강동원 오빠인 거고. 누구야? 강동원이 누구야? 연세대학교 이자 한자 열자 이한열. 자, 우리가 민주주의 공부할 때 이분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김자 주자 열자 4.19 하면 김주열이고 꽃을 상징하는 게 뭐야? 진달래 꽃이잖아. 그 다음에 5.18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영화 택시운전서 읽어봤지만 이건 특정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때요? 굉장히 많은 뭐야? 민중들이 합성한 거고 이와 관련된 음악으로는 노래로는 임을 위한 행진곡 그 공식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처음 들어봤어? 대학교 가면 안 가르 요새 대학 요새 대학생들 안 가르쳐 주나 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월 항쟁 누구라고요? 누가 뭐라 보내도 뭐야? 박종철이고. 그리고 이한열이. 물론 이제 박종철이 훨씬 출제 빈도 높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0번. 가이드라인 내용을 적절한 것은 남북관계 변화 과정. 남과 북은 쌍방사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 핵심 문구라고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 이거 뭐야? 1991년 12월 13일 남북 기본 합의서. 누구 정부? 노태우 정부. 그리고 가가 있고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자 외워야 된다 그랬지. 남측의 연합자연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자연이 서로 공통수 있다. 언제 앞으로 이 방의 통일을 지향하게 하게 된다. 이게 뭐야? 2000년에 무슨 선언이야? 6.15 선언이지.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가는 적절한 거. 자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조절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긴 했지만 결국 남과 북에서 둘 다 독재체제가 확립된 다음에는 더 이상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답입니다. 자 금강산 관광사업은 기억나요? 금강산은 출발이 수로부터 출발해서 뭐라고요? 육로로 바뀌죠. 수로로 1998년 배를 타고 수로 관광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육로 관광은 2000년 무슨 선언 이후에 6.15 선언을 계기로 육로 관광.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이다. 야, 여러분 얘기했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1991년 9월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뭐 한다고요? 12월 13일 날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12월 31일 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한다 그랬잖아. 순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요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한 겁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4번이 좀 어렵다 손 치더라도 정답은 몇 번을 봐야 돼? 2번을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가에다가 그 가에다가 KEDO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만들어졌다. OX야. 오지. 왜? 김영삼 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예.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정치 문제나 또 다른 경제 문제를 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를 경제 문제와 섞는다면 OECD 가입했다. IMF다. 다 맞아 틀려. 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3조 호황 이런 거 들어가면 어때요? 안 되는 거지. 이건 전도 안 되니까. 86에서 88 3조 호황. 혹은 뭐야? 남북한이 이산가족 최초 상봉했다. OX야. X지. 그럼 1985년 전두환 때 처음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시기 판단 문제. 그러니까 통일 문제는 통일 문제 자체로 물어볼 수도 있고 통일과 관련된 사료를 놓고 시기 판단 문제로 얼마든지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좀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